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이 5% 이상 올라서 또 주식을 가져왔는데 주식 얘기보다는 차 가격을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비카프로요님 아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식은 700을 돌파했습니다. 장후까지 하면.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주식이 많이 내리면은 또 이제 엄청 비방하는 비판적인 댓글이 참 많은데 이러면 또 오르더라고요. 항상 그런 댓글이 많아지면 오르고 이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근데 또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니까 더군다나 75bp나 올랐죠. 하여간 참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제돼서 주식시장이 오른 건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오른다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참 단기적으로는 참 이렇게 내일 오르고 내리고는 맞추기가 이렇게 진짜 어렵다라는 점. 아 그리고 댓글에 이거 V11이다 13이 아니다 이게 좀 전달이 잘 안 되고 말이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원리는 이야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가 2주라고 했지만 실제 제가 받는 거는 초창기에나 한 달이었지 지금 요 12.2는 두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본인은 뭐 2주마다 알파 버전을 쓰고 계시니까 업데이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10만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베타 버전들은 그 정도 텀으로 거기다가 하이웨이에서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뭐 11을 쓰고 계신지 알파 버전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런 뉘앙스면 그 전에도 2주라고 하고 두 달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이 여름이죠. 6월입니다. 지금이 여름인데 그렇게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워낙에 12.2는 설정을 잘 만져주면은 좀 만족하게 써서 늦게 와도 저는 지금 거에 굉장히 이 성향을 파악해가면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빨리 버전업이 되기를 이렇게 갈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테스트할 것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 몇 번만 써보더라도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참 정말 초보 운전자를 데리고 교육시키는 느낌이라서 자 다음은 어제 이거 좀 얘기한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리비안이랑 루시드가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스다운 하지 않으면은 망할 거다 여기 보면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제 한 거를 다시 자료를 리마인드 할 겸 가져온 겁니다 리비안이나 테슬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판매 대수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R1S SUV가 트럭이 아니죠 픽업 트럭 말고 SUV 버전도 제가 관심 있다 그랬는데 그게 딜레이가 돼서 예약자들한테 이거를 다 이제 뿌렸다는 얘기인데 참 쉽지 않죠 일론 머스크가 경고하기 무섭게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 근데 경쟁자니까요. 그러니까 CEO니까 이제 상대 회사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을 수도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모습이 역시나 그리고 비판적 댓글이 달렸지만 그렇죠. 이제 비유하자면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회장 실권자죠. 어쨌든 그분이 이제 LG가 이제 폰 사업을 접기 전에 대중들 앞에서 제 폰 그만 만들 것 같아라고 미리 얘기하면 참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말이 있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는 이런 직설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받아지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도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어른분들이랑 얘기하면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보면은 자기 PR이나 제가 한 일을 좀 이렇게 잘 전달을 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젠 척할 수도 있는 거고 자랑일 수도 있지만 워낙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미국이라서 좀 그걸 세게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일을 했구나 정도로 알아듣지 이게 단일 문화권이 아니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몇 번만 말을 해도 좀 금방금방 파악이 되는 그래서 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좀 자랑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여기선 좀 그렇게 해도
100% 내가 한 일이 전달이 안될 수도 있는, 이게 좀 한국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좀 부족한 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직접적으로 뭐 전달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진 않은 것 같다. 예. 근데 또 비유를 제가 또 누구한테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긴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딜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어서 어제 지금 NHTSA가 NHTSA가 테슬라한테는 유독 이상한 일을 참그 수장이 참 이상해서, 그런데 CNBC도 이게 참 주류 그래도 나름 들어본 언론사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제대로 쓰긴 하더라고요. 컨텍스트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NHTSA에서 경고하는 제일 많이 이제 크래시가 났다라는 거죠. 레벨2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공개를 했는데, 아니,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차가 몇대 팔렸고, 단순 크래시라고 그러는 거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사고라는 걸 다각도로 볼수 있는데, 그냥 사고 많이 났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다뤄졌고, 이미 테슬라의 친한 팬들이라든지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개된 데이터들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링크를 따라가서 읽어보니까, 웨이모보다도 훨씬 더 적답니다. 사고 날 확률이 뭐, 현저히,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800만 킬로미터를 가야 사고가 한 번, 뭐, 나는 정도니까, 그런 주행 거리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인게이지 됐을 때 여기 뭐 써져 있는 거는 노멀라이즈 한거 보면 한 0.02%, 웨이모는 그런 주행 거리면은 뭐한 10%, GM 크루즈가 0.07%랍니다. 그래도 테슬라보다 높죠. 지금 GM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허가 퍼밋, 제한적 퍼밋입니다. 그걸 받은 유일한 회사인데, 심지어 그 회사보다도 테슬라가, 그래서 타이틀이 크루즈나 웨이모보다도 NHTSA 데이터를,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참 결론이 다르게 나는 벌써 이런 기사들도 볼수 있고요. 좀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앞선 저런, 그러니까 컷다운 안 하면은 리비안 망한다 그랬는데, 테슬라는 가격을 오늘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차량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포드 마기 얘기도 나오는데, 블룸버그 얘기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처음 나올 때는 이익이 났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익이 안 나서, 지금 뭐 제가 여러 이런 내연기관 회사들의 마크업, 회사들은 마크업 붙이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도 아버지께서 아주 좋은, 간만에 통화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제 경험도 아버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살때 MSRP에 사면, 옛날에, 그러니까 미국의 권장 소비자가에 사면은 또 바보라며, 지금까지 딜러들은 차가 넘쳤을 때는 그거를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사면 다 바보 소리 하면서 깎아주면서 팔았는데, 지금은 공급난이니까 더 올려받으니까 이 공급자가 올려받지 말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 그쵸. 그러니까 오만 가지. 그러니까 말컷만 붙이지 말라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딜러한테 가면은, 오만 가지 힘든 딜링도 하면서 결국 돈도 주고 그런 딜러의 하이 애티튜드를 이제 감당하셔야 되는. 그러니 차라리 테슬라가 낫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제가 루시드나 리비안이 그냥,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신생회사나 기존 내연기관들이 테슬라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향후 최소 5년간은 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숨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거 저도, 아뭐 주주로서는 이익이, 그쵸, 지금 이렇게 포드는 이득도 안 나고 저기서 막 죽겠다 그러는데, 여긴 또 가격을 그러니까 또 올리더라고요. 모델 3는 롱레인지를 2,500불 올렸고요. 이거 미국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조만간, 한국도 지금 비싸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나? 저도 이거는, 와, 진짜 보면서,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모델 Y는 65,990답니다. 그리고 모델 Y 퍼포먼스는 67,990에서 69,990으로 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보면은, 이러니 중고 가격이 엄청 방어가 잘 되죠. 와, 제가 모델 Y를 얼마에 샀든, 와, 돈을 엄청 벌어다 주는군요.
모델 S는 더 기가 막힙니다. 얘 이제 이거 5,000달러를 또 올렸습니다. 제가 산 뒤로도 베이스 프라이스가 2만 달러가 올랐고요. FSD도 올랐죠. 그 뭐 각종 세금 그러면은 야, 한 뭐 못해도 3천만 원이 최소 지금 뭐 환율로 따지면은 한 4천만 원 가까이는 예, 더 싸게 샀네요. 예, 그나마 플래드는 가격이 아니, 플래드도 올릴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예, 플래드는 가격이 유지됐습니다. 당연히 모델 S가 올랐으니 모델 X도 이거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진짜 야 모델 X는 정말 이렇게 인기 있다고 이렇게 막 올려도 되는 건지 12만 불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롱레인지입니다. 예, 6천 달러나 더 올렸습니다. 이거 기존에 11만 4,990불에서 12만 990불로 와 예, 역시 플래드는 가격이 지금 왜냐면 정확히 그 오더 내릴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을 보면 가격이 누가 오를지 왜냐면 모델 X나 S 지금 여기 다 올린 친구들은요 주문해 가지고 올해 안에 절대 못 받습니다. 내년 중반에 받아도 진짜 다행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프레몬트 공장에서 전량 받는데 미친 듯이 저번에 불과 며칠 전에 하루 생산량을 갱신했는데도 예, 오더가 미쳤죠. 이 가격인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약을 한다라는 게. 근데 플래드는 지금 주문하면 여전히 예, 한두 달? 세 달? 예, 지금 제가 확인했던 그런데 이것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이게 테슬라는 이게 워낙 변동이 심해가지고 예, 플래드는 급하신 분은 플래드 사시면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격을 안 올리더라고요. 테슬라가 또 너무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주문량에 비례해서 이걸 연동시켜 놓았다라는 걸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뭐라 하기도 참 예, 그렇게 비싸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저도 예, 제가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다들 아직은 예, 진짜 파워 말대로 아직은 튼튼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모기지 레이트인데 지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더 오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밀리언 지금으로 환율로 하면 26억 정도 빌린다고 하면 여기 베이리아는 뭐 웬만한 하우스들 중요 알짜배기에서는 저 정도 안 빌리고는 뭐 집을 못 사니까 근데 이제 5%가 넘거든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 론이 작은 이게 다 전보론인데 이거 낮은 건 뭐 6% 일부 이제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이건 맥시멈으로 올린 겁니다. 크레딧 스코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7%까지 가는데 지금 저이자에서 집을 살 수 있을지가 대부분 다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옛날에 모델3를 완전 풀캐시로 사면서 에이 바보 같은 놈이라는 소리 근데 그 돈으로 주식을 더 샀어야지 물론 그때 주식을 많이 샀지만 더 밀어넣었어야지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대부분 미국은 예, 론으로 삽니다. 그 론을 보면은 테슬라 론도 예, 카론은 상대적으로 좀 싸긴 하더라고요. 72개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게 벌써 3.74%라서 지금 모델 X 플래드 그러니까 바로 받으려면 플래드를 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매달 내야 될 돈이 FSD를 넣고 와 그러니까 다운을 한 7,500달러 그러니까 한 1,000만원 다운페이 하고 매달 와 2,336달러를 내야 됩니다. 이거를 전혀 못하는데요. 야 이렇게 카페이를 지금 제가 S랑 Y 두 개 내는 걸 합친 것보다도 높은데 물론 이제 S에 제가 다운페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빚지는 걸 좀 싫어해서 그렇긴 한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주문량이 이제는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 진짜 대단한 회사입니다. 제가 이게 정신이 아, 혼미하더라고요. 가격을 댓글에서 엄청나게 비싸다 얘기를 엄청 들었거든요. 엄청 들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예. 역시 댓글과는 반대로 가는 테슬라인 것 같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에 대한 제 인트로 영상에 썼던 S의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불렀는데요. 예, 이거 보여도 참 한숨만 나오는데 예, 여기 보면은 여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원래 커버가 있었는데 여기 파트가 그냥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가격을 예, 참 이게 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오래 보유하고 있으니까 슬슬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가격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FSD를 넣으면은 이제 세금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로 확실히 1억 후반입니다. 이제 1억 후반
그러면은 1억 후반이면은 좀 품질이 예, 어쨌든 모바일 서비스가 예, 워런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해결해 주러 오니까 예,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에는 좀 걸맞는 좀 내구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른 부분들은 예, 다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옆에 이제 단순히 얼마 하진 않겠지만 예, 커버가 나가 떨어진 것과 이제는 그 몰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시켜보면은 아, 잘 들어갑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좌회전 우회전 같은 경우도 이제 신호등 읽는다라든지 이게 아주 자신감 있게 턴을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여기 사람이 걸어 나오니까 오른쪽에 이제 지금 차가 제가 천천히 가니까 좀 짜증났는지 이제 혼다가 그냥 확 추월을 했는데 아 그쵸 저 혼다 그 CNBC 기사에서 그래도 테슬라 편을 좀 들어줬던 이유가 저 혼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혼다도 그 랭킹이 레벨 2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혼다가 즉각 성명을 내고 저거 잘못됐다라고 조목조목 비판하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적용해보면은 예, 테슬라 말이 맞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얘는 좀 보수적으로 운전하니까 더군다나 사람까지 있다 보니까 예, 이 옆에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도 제가 깝깝하니까 트렁크 열고 이렇게 가는데도 와 그쵸 사람은 예 제가 봤을 때 FSD 베타보다도 위험하더라. 다시 보더라도 예 이걸 의식해서 지금 여기 한 물론 제한속도가 25마일인데도 야 쌩 저렇게 달려가는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도 기다리면서 아주 확실하게 방지턱 앞에서 속도 줄이는 것부터 해서 스탑사인 보고 근데 여기서 앞차가 오면 그 다음 제 차례인데 안 가더라고요. 이거 가려져서 애매했나? 그리고 여기가 좀 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거리가 요새 그냥 서 있더라고요. 제가 개입을 그래서 안 했더니 예, 보더니 그냥 가니까 그 다음 가더라고요. 예, 아마 가려졌던 요인이든지 아니면 뭘 모르면 좀 확실히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런 데서도 좌회전 같은 경우를 잘 하고 그리고 스탑사인에서 차 보내고 이런 것도 잘 가고요. 자 이제 몰에 들어왔는데요. 보면은 아 저기 사람 걸어가죠 길가에. 야 이거 애매한데 저걸 기다려 주더라고요. 이런 거 잘 인식하는 거 보면은 예, 사고율이 높다라는 게 참 잘하고 여기서도 저기 사람들이 막 걸어오니까 여기 뭐 사람 막 걸어다니는 게 뭘 아니니까요. 저기 차 들어오지 갈피를 슬슬 못 잡고 그리고 여기서 우회전 하길래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보면은 제가 여기서 다시 인게이지를 하더라도 여기 오른쪽에 예, 제가 원했던 길하고는 좀 달라서 예, 이 몰 안에 복잡한 상황에서는 역시나 조금은 더 개선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택시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제는 그 승하차장을 좀 따로 아예 플랫폼화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 한다 그러면은 예, 충분히 핸들링은 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 테슬라가 이렇게 뒤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진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